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도 되게 오랜만에 왔어요. 혼자 있으면 재미가 없는 김태형 왔습니다. 방금 씻고 바로 켰어요. 오지 않아서 아미분들이랑 얘기도 하고 싶고 그냥 하고 싶어서 이렇게 키게 되었습니다. 예, 예. 파마한 거 좋다고요? 맞아요. 저 생일 처음으로 파마했는데 맨 처음에 되게 어색했단 말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되게 잘했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프랑스어 아시냐고요? 슈댐 맞죠? 슈댐 영화 추천해주세요.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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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제가 진짜 가장 기대하고 있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1월 달에 방영이 됐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웹툰이 드라마로 나온다고 해요. 이태원 클라스라고. 심지어 그거 이제 또 제가 좋아하는 지인이 이렇게 찍게 돼서 그 드라마만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맞아요. 요즘 듣는 노래? 그래서 혹시 몰라서 그냥 여기에 틀었어요. 제가 듣는 노래를. 고등학교 붙었어요. 축하해줘요. 축하해요.
오늘 즐거웠어요. 오늘 되게 좋았어요. 어미분들이랑 되게 즐거운 추억 보냈어요. 사진을 위해 미소. 겨울왕국 2 아직 못 봤어요. 저 방금 씻고 왔는데 생각보다 피부가 또잘안 좋아졌어요. 좀안 좋아졌어요. 5일? 6일 연속? 계속 화장하니까 또 피부 트러블이 또 났어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나오지? 여기 봐봐요. 아, 맞아요. 저희 아빠도 보고 연락했는데, 이제 어깨가 지금은 다 나았어요. 그때 공연할 때 제가 너무 이제 자신 있게 확 돌아야 되는데, 이제 그때 큰 무대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긴장해서 좀 머뭇거렸던 부분이 있어서 잠시 그랬는데, 무대 내려오고 나서 10분 지났는데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역시 나는 회복이 짱이네 했어요. 걱정 말아요. 하하하하. 요즘 운동 안한지 엄청 오래됐는데? 아니에요. 조심해. 그냥 몸 키우는 것도 좋지만 그냥 약간 아직까지는 이런 몸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만약에 몸이 커져버리면 다시는 그맛 들려서 다시 못 돌아올까 봐안 하는 거예요. 사실 하고 싶은데 그 제가 끈기가 없어가지고 잘안 돼요. 힘들어요. 이건 제가 대표해서 얘기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이제 저희만 이렇게 비행기 이렇게 타는 걸 하잖아요. 타잖아요. 그 전세기 비행기를 저희가 타는데, 사실은 우리도 비행기를 타고 싶지만 이제 장거리 비행이나 단거리 비행을 할때 이제 저희가 타는 거를 이제 아시고 저희 앞자리나 옆자리에 이렇게 앉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무래도 저희가 그런 사적인 공간에서는 마음 놓고 편히 모셔서, 약간 많이 불편했었어요. 솔직하게는 안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そっちゃ。 무섭습니다. 정말로. 저 머리 좀한이 정도? 까지만 할까 생각 중이에요. 네. 너무 길었네. 저는 양치하고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또 올게요. 잠안 오면 위버스로 올게요. 안녕. 김태형의